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웃집 할머니께서 제라늄을 제가 선물해 드렸었는데, 요게 이렇게 키가 많이 커가지고, 요거를 선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해다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름이, 프린세스 산드라인가? 아비가일 같기도 하고, 보니까 이름표가 없네요. 이거 제가 옛날에 갖다 드린 건데요. 이게 이렇게 키가 클 때는 요거를 그냥 보시면 꽃이 이래요. 보이시죠? 꽃이 너무 어종종하게 피니까 이런 것들을 잘라서 삽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삽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지대는 이제 이렇게 좀 빼주시고 키가 많이 커서 카메라에 다안 잡히는데 벌써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목질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 이런 탑수 있죠? 머리 쪽 여기가 훨씬 더 뿌리가 빨리 내리고 그리고 또 쉽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키가 워낙 커서,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에도 벌써 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면은 꽃도 이렇게 오종종하게 필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라늄도 나이를 먹으면 꽃도 안 예뻐지고 이파리들도 작아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삽목을 하면 좋은지, 삽목은 몇 개, 삽수는 몇 개나 건질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먼저 여기 밑에 쪽에 보면은 일단 이거는 가지는 뭘 칼로 자르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싹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또 안전하게 싹도 또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싹 나오는 거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는 일단은 치워주시고, 요거는 요거대로 이제 그냥 놔두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로 싹이 나오니까 그만큼 또 새로운, 가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로 이제 이렇게 놔두시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런 나머지 요 삽목한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보이시죠? 여기가 또 새로 싹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하나가 또 생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꽃대는 사실 크게 쓰임새가 없으니까 꽃대는 잘라줄게요. 네, 터프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아직은 여기가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돼 있어도 일단은 이거는 자르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때까지, 이파리가 나올 때까지, 이런 좀 지저분하긴 해도 이걸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작아도 이제 여기 요런 단면은 나중에 이제 칼로 소독된 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죠? 몇 번째 또 삽수가 나올까요? 이제 여기 밑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잘라주세요.
이렇게 또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 여기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요 부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파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좀 따주시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삽수가 이게 탑수라고 그러거든요. 머리 꼭대기 쪽 그런 삽수가 삽목이 훨씬 더 잘 돼요. 얘네들은 여기 보시죠? 여리여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도 잘 빨아들이면서 뿌리도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이제 단면을 소독된 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셨으면은 저희 이게 소독 티슈예요. 알콜 소독 티슈인데 이걸로 칼을 깨끗하게 닦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기를 깔끔하게 단면을 울퉁불퉁하지 않게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개째 여기도 이렇게 이러면 뿌리가 내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럴 때는 또 끝에를 아주 깔끔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네, 이파리도 좀 이파리가 많으면 암기도 이렇게 좀 밑에 쪽에 뿌리를 내릴 때 조금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이파리들을 보존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갈래니 뿌리가 확실하게 더디 나오겠죠.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뿌리를 많이 정리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이파리를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뿌리를 위해서 뿌리 내리는 게더 급선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두 개째 정리했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몽둥이에서도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몽둥이에서도 싹이 나온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새싹이 많이 나온 게 보이죠?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고, 요 이파리는 당분간은 살려주신다는 거. 얘네들이 훨씬 더 조금 큰 다음에 잘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삽수 도마에다 놓고, 요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밑둥도 말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벌써 삽수가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새로 이파리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뿌리만 잘 내리면 아주 제대로 된 제라늄으로 잘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 부분을 아주 힘을 줘서 싹둑 이렇게 잘라주세요. 말끔하게.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저는 루팅 파우더 뭐 이런 거를 안 사봤거든요. 저는 그냥 지피에다가 여기 끝부분을 조금 살짝 말려서 그냥 지피에다가 꽂을 생각이에요. 제가 루팅 파우더가 없거든요. 벌써 그러면 하나에 길다란 제라늄 가지고 하나 나왔죠? 둘 나왔죠? 세개 나왔죠? 네개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화분에 있던 것까지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피로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이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인데요. 날씨가 또 오늘 역시 흐려요. 이따가 뭐 3시쯤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다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진짜 본격적인 봄이 될것 같아요. 오늘 경칩에, 개구리도 깨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신나게 개구리처럼 바짝바짝 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런 삽수는 이렇게 해서 지피 삽목을 해놨다가 예쁘게 잘 키워서 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웃집 할머니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은 종류가 많으니까
또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나눔은 제가 한 중순쯤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아직 조금 정식해 놓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를 않고 이파리가 순풍순풍 나오지를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키워서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 또 나눔한다는 약속은 해놓고 빨리 드리고는 싶고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게 조금 너무 약하고 또 그런 것들은 잘못 드리면 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눔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키워서 초보자님들이든 뭐 물론 고수님들이야 더 예쁜 것들이 있어서 나눔 신청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꽃님들이 걱정 덜 하시고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두 번째부터는 조금 크기를 키워서 이파리가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눔을 드리려고 한 3월 한 15일 중순쯤 그때쯤에 나눔에 관한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밝고 맑고 신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